할렐루야. 4월 13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세다 돌아서라. 우리는 말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란 이 땅이 끝난다, 종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알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새벽에 4시, 5시, 피곤할 때는 6시도 힘듭니다. 근데 알림이 울립니다. 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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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라고 합니다. 힘들죠? 일어나기 힘듭니다. 어제 피로를 끝내고 오늘 일어난다는 것은 힘듭니다.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눈을 좀 감고 하루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몇 날 며칠을 자고 싶습니다. 눈을 떴을 때 2019년이라는 해가 훌딱 다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왜?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 청춘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 뜨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면 좋겠다. 눈 뜨고 나면 저 먼 미래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대로 그냥 저 세상으로 가자. 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천국으로 간다면 나 눈 감고 나 뜨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사실 힘듭니다. 하루를 생각할 때 그 피로를 다 풀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적된 피로를 안고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일어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피곤아 가라. 피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나갈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죠?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지난 스트레스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와. 그래서 역사는 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성으로 역사를 진화시키고 계십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섭리 여러분,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알림, 알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새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G 시대라고 하는데 5G 시대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그 정도 필요 있나라고 하겠지만 필요합니다.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몇 초에 받는다면서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말씀 작업하는 사람들이, 말씀 담당자가 보다 편해질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작업을 더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다 다운받고 앉아있습니다. 또 쳐다봐요.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동영상을 한 번에
몇 초에, 몇 분 만에 정리가 됩니다. 안 신기합니까? 놀라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으라 라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 죽으라, 다 종말이다. 그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돈을 진짜 사랑하는 자,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욕심을 내고 생명보다, 그 사람보다, 사람이라는 인생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돈이 갔을 때는 그만해지고 생명을 짓밟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전에 주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멀리하라, 돌아서라. 교만한 자, 그리고 부모를 버리는 자, 자기를 정상적으로 키워줬는데 그 부모를 버리는 자, 그리고 자식을 이유 없이 버리는 자,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어서 생명을 함부로 버리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원통한 것을 풀어주지도 않고, 억울한 것이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참소하고 더 거짓을 꾸며내고 사람을 죽이는 자,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참소, 준비한 참소가 이루어지면 제3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3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죄를 이미 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돌아서야 지만이 인생이 풀립니다. 말세 때 돌아서지 않으면 말세 때 끝이고 종말이고 심판받는다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종말시키고 불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풀을 가지고 장난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사랑을,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말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종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지가 언젠데, 언제부터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말씀은 선포되었고 진리의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샘이 강이 되었죠. 그러나 그 진리를 오염시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말세가 진짜 종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한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만 하나님의 성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는 헛떨기를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하고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세 때, 종말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세는 없습니다.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새로운 말씀을 받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